Oh,
인생은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를 때로는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때가 있고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크고 작은 문제 상관없이 질병을 얘기한다면 어떤 질병의 병명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본체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력이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의 믿음.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분한테 손만 내밀기만 하면 그분 내 손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 해서 문제가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마치 밤이 오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신분 과를 상관없이 밤이 오면 밤을 다 맞아들여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누구에게나 비는 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럴 때는 어떻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성경 약속하기를 야고보서 1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찾아온 시험이 일반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녹아져버리는 쇠붙이가 녹아버리는 이런 용광로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이 왔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왔습니다. 불에서 타 죽을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시련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영광의 영이 그 불시험 당하는 사람 위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모든 인생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된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가 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세요. 나는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죽을 병명에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계속해서 파도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인생의 그러한 파도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0.01%도 그게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고 있으면 마음속에 품어놓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구했으면 행동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응답받았다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기도하라 했습니다. 염려가 왔을 때 그럼 감사기도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사기도하였더라. 왜 감사기도할까요? 사자굴을 들어가면 지금 짓게 죽는데 왜 감사기도합니까?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저 사자굴을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지금 눈앞에 사자굴이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 합니다. 다른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 천사가 들어가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리소 왕 시대와 다리 왕 시대 그런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꿔져도 시대는 달라져도 이 사람은 계속 형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까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가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 소리, 하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다섯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 기도 그대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다가 하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오늘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다른 것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긴 시간을 했느냐 짧은 시간 했느냐 하나님 그 시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전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열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성경은 하늘이 가장 먼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두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 귀신 쫓겨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따라다닙니까? 왜 귀신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이 땅에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늘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그것 가지고 겁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핵무기를 터뜨려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귀신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은 혼비백산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영이 달라붙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오늘 밤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장은 망한 것 같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전부 원수 같은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 눈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 보인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무서운 질병도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수십 건들의 문제가 닥쳐도 겁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엘리사의 성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을 둘러싸버렸습니다.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우린 죽었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저 군대들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포위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려지는데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렸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따라서 산에 가득하여 거기에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어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눈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눈도 있고 영안도 있어요. 육안도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환의 눈이 열렸을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릴 때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겁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은 똑같은 현장에 사환은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당황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태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엘리사를 하늘 군대가 둘렀어요. 사환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탄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엘리사처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병거와 불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혼란이 거듭돼도 경제는 점점 성장합니다. 정치는 점점 안정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 연합기도 대성회가 이제 대전으로 시작해서 목포로 부산으로 이제 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주 집회가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전주에서 또다시 집회가 있는데 이 전라북도에 장로교단 연합이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가 또 있습니다. 계속된 집회들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계속해서 집회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가는 곳마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그곳에 지금 대전과 목포, 부산을 거치면서 그 현지에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함께 올라와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것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대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정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주여 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막힌 곳이 열려지며 하나님 놀라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큼 집회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린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일 하려면 내게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놀라운 사실은 막힌 곳이 뚫려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막힌 곳이 열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혔습니까? 사업이 막혔습니까? 아이가 자녀가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막힌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신 분이 누구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는 홍해바다의 길은 하나님의 여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홍해바다 길을 열어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막힌 곳이 열려지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막힌 곳이 열려지고 내 인생에 막힌 곳이 열려지고 특별히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가로막혀 있는 부흥이 하늘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이 역사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도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 앞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들 가운데는 병원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는 외국에도 나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명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생명이 마감될 시간이 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백방으로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사용했을 것이고 명이라는 명의는 모든 그 당시 최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을 다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기도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엘리야 이 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고.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다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세요. 15년을 더 연장시키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정한 때가 있다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다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달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던 때가 되었는데 안 데려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 뜻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흘길을 성경 강조합니다. 사막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것은 마라라는 썬물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라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괴로움, 쓰라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썬물은 역사에 보게 되면 대단히 매캐한 냄새가 나요. 사람의 구역질이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사람이 토할 것 같은 이런 아주 안 좋은 악취가 나는 찐득찐득한 끈적끈적한 이러한 액체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는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생명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바꾸세요? 다섯 가지를 바꾸십니다. 마실 수 없는 물, 악취가 나는 물, 그리고 냄새가 고약한 이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생명수로 바꿔냅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가 바꿔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인생의 다섯 가지가 바꿔지시는 이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선물이 변하여 생명수로 바꿔질 때에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물의 맛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인생에 쓰라리고 아픔과 고통 괴로움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 인생의 단맛을 느끼는 하나님 인생으로 바꿔지는 인생의 맛이 바꿔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의 질이 바꿔집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의 질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질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질이 도저히 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내 자신이 내가 놀랄 만큼 내 자신이 내게 내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만큼 인생의 질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 인생의 질이 어떨까요? 과거에는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인생이 이제는 오직 예수가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맛을 바꾸고 인생을 질을 바꾸는 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물의 색깔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내 얼굴은 늘 사람들 볼 때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기쁨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환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얼굴에 홍조를 띕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항상 우리는 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맛이 바꿔집니다. 질이 바꿔집니다. 색깔이 바꿔집니다. 네 번째가 분위기가 바꿔져버립니다. 마라 고통 그 앞에 마실 수 없는 물 앞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생명수로 바꿔졌을 때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황금 덩어리보다도 한 모금의 물이 귀합니다. 이 물을 마셨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꾸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바꾸지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민족이 날마다 혼란을 거듭하고 분쟁하며 날마다 하나님 열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오늘 이 사회가 변하여 하나님 가장 기쁘고 감사가 있는 놀란 축복이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분위기가 바꿔지는 오늘 이 기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값이 바꿔집니다. 우리 인생 값이 바꿔졌어요. 이제는 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살 때는 참으로 값없게 살았는데 무가치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 보실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보다 더 고귀하신 분이 없고 그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대신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귀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듣다가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혹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아홉 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하늘에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합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한데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모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 이 어머니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위대한 아들로 만들어냅니다. 한나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본래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제사장이 되려면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초대 인류 역사에서 세웠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한나 어머니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사람을 제사장이와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세라에 주신 자녀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한나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 사무엘 같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특별히 저희 한국교회만 말씀드립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무엇을 통하여 목회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다면 목회에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간수들 틈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는 그 시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사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기도하는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왔더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피부를 느낍니다. 집회를 하다 보니 무엇인가는 영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들의 목회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목사님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분의 놀라운 파워, 그분들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에 귀한 목사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홉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선 그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은 누구입니까?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오늘 여러분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역사의 정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밤에 체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강조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이 밤에 주여,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에 있던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 번째,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성정, 보통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라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 잡념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져버리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업장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여러분 꼭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만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미리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쌍방간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오늘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컨트롤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버려요. 오늘 이 밤에 하늘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동지입니다. 기도의 동지입니다. 오늘 2차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따라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나면서 다리를 서지 못하는 이 사람 잡았더니 일어났다. 여기만 강조점을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강조하는 앞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다리를 서지 못하는 나면서 본래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기도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잡았더니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가정에 주저앉는 것들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시간 일어나는 기도의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